자, 그래서 동원이가 뭐 하기로 했냐? 뒤에 02 하기로 했고요. 자, 두개 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그래서 아직 하나 다 못해, 아직 안 했어? 덜 했어요? 그래서 할까, 지금? 아니, 말하기 수업을 할까? 말하기 테스트를 할까? 해도 되겠어? 틀리면 대신 딱밤이지? 숙제인 거 알지? 그리고 동원이 추가로 선생님이 숙제되는 거 아직 안 냈는 거 알죠? 어? 추가로 선생님이 숙제해와라 라면서 줬는 거 아직 안 냈잖아. 그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납니까? 자, 그럼 일단 도원이가 하긴 했으니까 화창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Is it sunny? 하면 되죠. Is it sunny? 오케이. 그랬더니 No, it isn't. No, it isn't. It's cloudy.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s it raining? Is it raining? 그랬더니 Yes, it is. Very good. Put on your raincoat. Okay, 그다음. Is it cold? Okay, 그랬더니. Yes, it is. Put on your hat. 펜이 아니고 hat.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창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화창하니라고. Hey, is it sunny? 라고 물어보면 이게 화창하니라고 묻는 건데 이게 왜 화창하니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unny의 뜻은 무슨 시죠? 오케이, 어떤 시죠? 자,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는 네 가지 시, 꼭 알아둬야 할네 가지 시가 있다 했어. 첫 번째, 바다시. 잠시만요. 해리야, 왜? 5시요? 예, 5시에 와도 되긴 하는데 왜 늦죠? 볼 일이 있으시다. 아,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자, 하다시 있고 또 무슨 시 있죠? 그 다음에, 이름 시 있고, 그 다음, 어떤 시 있고 또, 어찌 시, 하다시, 이름 시, 어떤 시. 자, 하다시는 뭘 보고 하다시라고 했냐면, 뭐뭐 하다, 먹다, 놀다, 공부하다, 잠자다, 이런 것들이 하다시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 씨는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 씨, 책상, 공기, 춤, 노래, 이런 것들이 이름 씨. 그 다음에 어떤 씨는 말 그대로 이름 씨를 꾸며주는 어떤 것, 화창한 날씨,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슬픈 영화, 어떤 영화, 슬픈 영화, 이런 것들이 어떤 씨. 그 다음에 어찌 씨는 하다시를 꾸며줍니다. 어찌 달려간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느리게 달린대. 빠르게, 느리게, 천천히, 슬프게 운다. 운다, 하다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슬프게, 이런 말들이 어찌시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화창한은 어떤 날씨라고 말할 때쓸수 있는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고요. 오케이. 자, is it sunny 말고 it is sunny는 무슨 뜻이죠? 화창하다, 날씨가 화창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어떤이 뭐 된다. 어떤 시가
화창한, 화창하다. Sunny, it is sunn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t is sunny는 화창하다인데 내가 필요한 건 화창하다가 아니고 뭐니까? 화창하다가 아니고 뭐니까? 화창하니? 라고 묻는 거니까 it is를 뭐로 바꾸면? is it으로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so, is it sunny? 화창하다 화창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오케이. 그 다음에 흐리다. It's cloudy. It's cloudy. No, it isn't. It's cloud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라고 물었는데 화창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고? No. No, it isn't. 그 다음에? It's cloudy. 됐습니까? 자, No, it isn't는 뭐의 줄임말이죠? isn't는 is not의 줄임말이죠. is not을 줄여서 뭐가 된다? isn't.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t isn't sunny. no, it isn't sunny.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 is it sunny? 아니, 화창하지 않아. it isn't sunny. 오케이, 흐리다. Cloudy. Okay, cloudy는 무슨 뜻이에요? 구름 낀. Okay, 구름 낀. 구름 낀, 흐린, 뭐 같은 뜻이고요. 무슨 시죠? 하다시인가요? 이름시인가요? 어떤 시인가요? 어찌시인가요? 어떤 하늘? 구름 낀 하늘. 어떤 시잖아요. 어떤 시 잘 못 찾겠어요?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니까 it는 뭐 해주린 말이야? it is 해 주린 말이니까 이건 뭐라 그래? it 비동사.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떤 시 앞에 아, 있으면 합쳐서 뭐가 돼? 뭐가 된다 해서 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Is cloudy 어떻다? 어떻다? 흐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 오는 중이니? 뭐라고? Is it raining? Okay, 그래서 비 오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아까 화창하니? 라고 물을 때 Is it sunny? 했고 비 오는 중이니? 라고 물으니까 Is it raining?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is it raining은 왜 비 오는 중이니? 이제 보겠습니다. raining의 뜻은 여기 is인데요. 자, 넘어 is이시고요. raining의 뜻은 raining 비 오는 중이에요. 무슨 시죠? 어떤 날씨 비 오는 날씨 어떤 날씨, 비 오는 날씨. 어떤 시죠? 그러니까 또 비 동사랑 같이 써서 It is raining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비 오는 중이다죠. 근데 비 오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비 오는 중이니 하고 싶으니까 뭐라 하면 돼? 하고 싶으니까 it is를 뭐로 is it 하니까 묻는 말로 바뀌죠. is it raining 하니까 비가 오고 있는 중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rain의 뜻은 뭐예요? rain
이뜸만 있다고 안 했죠. 아, 비영이다. 오케이. 비란 뜻일 때 무슨 시인데? 비란 뜻일 때 웬. 아니, 웬. 무슨 시인데? 무슨 시냐고. 비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냐고. 이런 시? 왜 이름 시야? 아, 이름 시야. 뭐, 뭐 하면 아니라 그러죠. 생각도 안 해보고. 이름씨죠. 무엇 비 이름씨 뭐가 이름씨라 그랬어? 이름씨는 그 이름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 했죠. 오케이. 무엇이 하늘에서 내린다? 비가 내린다. 무엇이 내린다고? 비가 내린다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비란 뜻일 땐 이름씨죠. 비오다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비오다란 뜻일 때 네. 무슨 시냐고. 비오다란 하다시. 당연히 비오다니까 하다시죠. 어?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그랬어? 하다시야. 네 번째 얘기한다.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일 수 있다. rain이 비오다인데 raining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바꿨으면 뜻이 어떻게 바뀐다? 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또는 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시로 바뀔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비오는 중인. raining 비 오는 중이니라고 물었습니다. Is it raining? 그래서 비 오는 중이니까. Yes, it is. raining coat. Put on your raincoat. 오케이. 그래서 비 오는 중이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비 오는 중이 맞으니까 뭐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비 오는 중이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Yes, it is. 그 다음에 너의 비옷을 입어라. Put on your raincoat. Raining coat가 아니고 put on your raincoat 한다죠. Okay,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t is. Is Yes, it is raining. Is it raining? 비 오는 중이니? It is raining. 비 오는 중이다. 어떤 시인데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비 오는 중인? 이렇게 하니까 비 오는 중이다. 오케이. 푸동의 뜻은 뭐예요? 푸동의 뜻은 뭐예요? 그 다음에 춥니? Is it cold? 그래 그렇다. Yes, it is. Put on your hat.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춥니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춥니라고 묻고 싶. 오케이. 그래서 is it cold? 라고 물으면 되고 추우니까. Yes, it is. 어,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해라? 뭐 해라? 근데 이것도 역시. 뭐 해라? 네. 뭐 해라? Put on your hat. Put on your hat. 무엇을? Your hat을. 그렇습니까? 네. 커브도 어떤 시죠? 네. 그렇지. 어떤 추운이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단어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Cold.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야? 어떤 시? 오케이.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야? 이름 시죠. 이름 시. 무엇? 감기.
됐습니까? 난 추운 겨울이 싫어. I don't like the cold rain. Winter. 아, cold winter. 오케이, 그 다음에 푸던. 무슨 시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너의 코트를 입어라. 밖은 춥다. Put on your coat. It's cold.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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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다음에. 코트. 오케이, 그러면 이런 뜻일 때 무슨 시고?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야? 하다 시죠. 오케이, 그래서 코트를 입으세요. Wear a coat. 오케이, 네가 밖에 나갈 땐? When you go on. Out. Out. Okay. When you go out 할 때는 where의 뜻이 뭘 것 같아? Where? 내가? 네. 너? 누가? 아, put on? Okay. Where의 뜻이 뭐예요? Put on. 하고. 됐습니까? 무엇을 입다. 눈 내리는 중인, 눈 내리는 것. 선생님 방학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명은이라는 뜻한 거를 보면 지금 하는 것을 뜻한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눈 내리는 중이요. 핫. 스노우야 스노잉이야 스노잉. 오케이, 그래서 스노우의 뜻은 뭐예요? 오케이, 이 뜻일 땐 무슨 시야?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그랬어?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어떤 시, 이름 시. 어떤 눈 내리는 날씨, 무엇을 좋아하니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눈 내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젯밤에는. It was snowing last night. Last night. Snowing. Okay, 그 다음에 모자는? 모자. Hat. 무슨 시죠? 이름. Okay, 그녀는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어요. She is wearing a pink. Pink hat. Okay, 그 다음에 sunny. 무슨 시야?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어떤 시? Sunny. Okay. Muffler.
Muffler. Muffler 어떻게 쓰면 돼? Muffler, muffler. Muffler. Okay, 잘했네요. 다음. Boots. Boots. Okay, 그래서 부츠 신어라. 우린 걸을 거야. Put on boots. Put where? Put on boots. Put on boots. We will walk. We will walk. Boots. Okay. 비 내리고 있는. Raining. Raining. Okay. 그럼 rain의 뜻은 뭐예요? 비 내리는 것. 아 이거 비 내리는. 하다시겠죠. 하다시. 비 내리다. 하다시니까 ing를 붙여서 비 내리다가 비 내리는 중인 비 내리는 것이 된다고요. 네? 오케이. 다음에 cloudy. cloudy. 오케이. 그래서 구름이 엄청 많이 끼었어요. It's cloudy. It's very cloudy. It's very cloudy. cloudy. 오케이. Rain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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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시험 치고 배 타세요.